소셜 디자이너 클럽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희망지역소는 상상을 무기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소셜 디자이너, 오래전부터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셜 생태계와 청년들의 마을을 이룬 자리이고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용기를 좀 얻어갔으면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발한 마을이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소셜 디자이너들에게 그 시작하는 마음을 좀 응원을 해달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시작들을 응원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간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아이가 너무 신나서 주체하지 못하고 웃고 있는 공간을 만들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 하나만 오늘 상상을 해서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난제를 기발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청년이 놓여있는 어떤 삶의 맥락이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욕구와 가치, 디지털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존의 질서를 결합하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년을 일자리의 어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 바라보는 것, 청년들에게 굉장한 안정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일자리 공급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이 멈춘다고 해서 되돌아가지 않는 어떤 비가역적인 변화, 문제의 사실 핵심인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변화, 소셜한 임팩트, 소셜벤처는 사회적 경 마을 형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기존과 다른 종류의 솔루션을 시도하거나 투자 기반을 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인 거죠.